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경영조직론 2차 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정강훈 강사입니다. 한 6년에서 7년 정도 지금 전지춘 박사님과 전현주 변호사, 그리고 이승현 변호사님과 함께, 청출원한 책도 만들고, 함께 이제 1차 경영학부터 2차 경영조직론 인사학 논문관리론까지 이렇게 강의를 맡아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번 시험을 치면서 더더욱 그런 부분에 두드러진 바뀐 현상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설명 좀 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편하게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경영조직론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를 처음 하신다고 뭐 정말 처음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시작하시다 보면 경영학 공부를 하셨던 분들조차도 어려워하지만 경영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 경영조직론이라는 과목을 처음 맞닥뜨리는 분 입장에서는 이 책이, 이 공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공부가 무엇이냐? 이 공부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쉽게 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저도 로펌 변호사를 이렇게 하면서 법학,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 시험과 공인노무사 시험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법학 과목이 중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행정 2차 과목 중에 뭐 노동법도 그렇지만 행정쟁소법 같은 경우, 그리고 2차에 선택을 민사소송법 했을 경우에는 그 민사소송법에 나오는 것들, 이것 부분들은 변호사 시험과 공인노무사 시험에 난이도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 패턴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변화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례형이 등장합니다. 자, 사례형 등장. 자, 예전에 저도 사법고시 공부를 좀 오래 공부를 했었습니다. 10년 훨씬 넘었는데 그때부터 사법고시 공부를 해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사례형 공부를 할 때 이 사례형을 공부하는 방법을 정말 가늠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이 사법고시도 사례형 전에는 단문과 약술형이었습니다. 단문과 약술형이었습니다. 자, 단문과 약술형은 뭐냐면 의의 내용, 자, 뭐뭐에 대해서 써봐라. 자, 우리 기출문제도 보시면 예전의 기출문제들, 여러분 뭐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동기부여 이론을 서술해라.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과 대책을 써봐라. 지각의 영역 요인과 오류의 유형을 써봐라.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아주 간단했어요. 14회 시험 같은 경우에 태도와 인지 부조화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년 전만 해도 태도와 인지 부조화 끝. 문제 더 없어요. 태도와 인지 부조화 뭐 어쩌라는 말도 없고 태도 인지 부조화 이렇고 25점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 태도의 내용과 인지부조의 내용들을 쓰고 의의를 쓰고 내용을 쓰고 그분의 특징을 쓰고 비교할 부분 비교하고 차이 날 부분 차이 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목차를 짜내고 쓰라는 겁니다. 그것이 단문이고 약술형입니다. 자, 이렇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상당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게 짧았어요. 문제가 짧아요. 그런데 이 변환되는 부분, 패러다임 변환 부분이 한 16년도, 17년도, 25회, 26회 시험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5년 전부터 문제의 길이가 엄청 길어집니다. 자, 17회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나라의 한 제조업체 공장 태도를 줘가지고 두 나라의 근로자들, 미국인 근로자들의 어떤 이거 비교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한국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보여준 리더 행동이 미국에서 더 이상 효과적이 않다 이런 식으로 사례를 만들어냅니다. 사례 6줄로 해가지고.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년, 15년 전만 해도 그냥 문제 한 줄이었어요. 그러나 16년도부터 시작해서 문제는 길어집니다. 사례형으로 문제가 길어집니다.